인사둥이들 이나 오늘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인싸가족의 일상을 보여드리는 컨텐츠인데요. 지금 우리 인싸가족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 중입니다. 과연 어디로 가는 거죠, 봉자씨? 샌드박스요! 소리 질러! 샌드박스에 왜 가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샌드박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인싸가족 샌드박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네? 니네 샌드박스 처음이니? 어? 왜 이렇게 오들갑이야? 역시 우리 엄마는 샌드박스에 이미 소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픽서바겐의 멤버죠. 오,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네요. 엄마는 뭐 그냥 심심할 때 가서 거기서 놀고 뭐 그러는 거야. 엄마 안 떨려? 아, 뭐가 떨려, 떨리긴! 근데 말이야, 이런 비주얼로 가는 건 처음이라서 좀 떨리긴 한데, 아, 누가 아는 사람 만날까봐 겁난다, 얘. 아, 진짜 내가 재밌겠다, 이러고 꼭 가야겠니? 어쨌든, 샌드박스! 예! 자, 천천히 갑시다, 저기. 저 사람들 참. 천천히 다 가고 있는데요? 여보, 누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천천히야. 누나 행복하지? 아, 나만 행복해요! 떨려! 샌드박스! 차에서 좀 조용히 해라, 얘들아, 어?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푸들갑이야, 그거, 어? 저거, 그럼 아빠는 뭐 샌드박스 가는 거 별로 기분 별로 안 좋아? 아니, 안 좋을 건 없지만 그렇다고 호드갑이 뜨고 뭐 샌드박스 뭐 그래 빌어먹이냐 이거지. 그냥 차라리 얘는 자연스럽게 아는 거야, 어? 샌드박스도 우리 알아보고 도로 샌드박스 알아보고 이렇게 그냥 윈윈하는 거지. 빨리 이렇게 난리치고 그러면 그럴 건가 뭐. 아유 참. 자, 그럼 우리는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야, 샌드박스. 인사. 자, 여러분들 여기 어디죠? 여기 바로 샌드박스입니다. 아, 좋네. 참 배치가 샌드박스가 28층부터 30층이다. 엄청 높아. 아, 예. 아, 됐고. 지금 니네 아빠 어디 갔니 지금? 어? 아빠 오셨어? 어디 왔어? 아빠 어디 왔어? 아빠. 아빠 저기 있는데? 아빠 어디야? 뭐 하는 거야? 특수 사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별거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신나요? 가보자. 뭐 하는 거야? 어? 편하게 오는 거라며. 아, 편해. 아, 이게 뭐 그렇게 건물이지 뭐. 아빠 이거 28층부터 30층까지래. 응, 아 진짜. 아니, 그러면 다 있는 다 좋잖아. 그냥 아니, 들어가자. 제일 신난 거 같은데. 제일 신났어. 자, 고. 왜 그래?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는 사람 신나고. 인사. 왜 이렇게 신났어? 아, 이은아, 이거부터 해야지. 진짜. 아니야, 트라이포드 아니에요. 왜? 온도 재는 거야, 온도. 트라이포드 아니야? 인사. 여긴 바로 샌드박스 30층입니다. 30층에 뭐가 있을까요? 들어가 볼까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강도 보이고, 우와 진짜 자동차도 많고요. 여기 풀도 많아요. 와, 집도 많고. 우와 진짜 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 봐봐. 아, 창피한 왜 그러는 거야? 아빠 저기 봐, 저기. 도티 형님이래. 인사. 아, 이거 과자 챙긴다. 아. 나도 먹을래. 우와, 여기 짱이 나. 먹을 거 짱 많아. 먹을 거 최고. 여기 막 먹어도 돼? 먹으려면 은근 다 먹어도 돼. 네, 냉장고에 주스가 진짜 많아요. 그것도 다 먹어도 된대요. 역시 샌드박스 짱이에요.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의 굿즈. 굿즈도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일부분이 여기 있는 건데요. 구경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신발도 있고. 우와, 이거 막 진짜 예쁘다. 이 끈도 주황색. 청면명 가방. 여기 핸드폰 케이스.
와 진짜 여기 컵도 많고 진짜 많은데요. 여기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의 책! 어? 나 정보를 엄청 좋아하는데. 정보로 이제 이 사이에 인싸가족 책이 꽂힐 거야. 아 그랬으면 좋겠다. 바보 만들기라든지 인싸가족 이 굿즈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상원의 힘입어 저희들이 굿즈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어떻게 인싸가족 굿즈 여기도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사랑해 준다면 여기 굿즈랑 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인싸가족께 그쵸 엄마? 그렇지 빨리 가자. 여기가 바로 이거 샌드박스에 사진 많이 찍는 거 샌드박스. 아니 엄마 누가 이렇게 눈치를 봐. 아니 아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 빨리 찍고 가자. 몇 명 있는 거 아는 사람 많아 여기. 아니 엄마 봉투들이랑 봉투들이 카메라 돌려서 이렇게 일로 와라. 셀카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아 잠깐만 이분도 머리가 안 보여. 아니야 지금 머리가 없는데? 잘 나오고 있어. 아 이게 어떻게 하냐. 이분도 얼굴 커서 안 된다고. 아니야 지금 잘 나오고 있어. 붙어. 봉도 얼굴 붙어야 돼. 잘 나오고 있다. 샌드박스인지 어딘지 어떻게 잘 나오고 있어. 우리 얼굴 보여? 잘 나오고 있다고. 잘 나오고 있다고 지금. 인사. 와 우리는 언제쯤 여기 사인을 하냐. 틱톡 틱톡. 나 틱톡. 나 틱톡 완전 중독인 거 아니지? 틱톡 틱톡. 사인해도 되는데 이게 언제나 해주시면 돼요. 사인해. 와 귀여워. 자가족 쓰고 그림 그릴게. 아 봉도 얼굴 이만큼 크게 해야 돼. 안 돼 그럼 민폐야. 나중에 좀 작게 보여줄게. 아, 잠깐만요. 아니 그때 진짜야.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가자, 빨리 가자. 그래, 그래. 엄마 나온다, 엄마 나온다. 아, 왜 이렇게 빨라? 나는. 인사. 창피하게 진짜. 뭐야, 우리 챙겼어 또. 인사. 28층의 샌드박스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 과연 여기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엄마 궁금하지? 빨리 가자. 뭐야? 레코딩 스튜디오? 들어가. 뭐야? 우와 완전 멋있어. 와 완전 신기해. 이거 봐. 파손된 것 같아. 이거 만지면 안 되겠지?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진짜 녹음하는데요. 근데 아빠 어디 갔어? 어? 아빠 또 안 왔어. 아 저놈 그냥 진짜. 뭐야? 저놈 깜짝 놀랐어. 왜 또 언제 가 있었어? 저놈에서 왜 또 왜 이렇게 신났냐고. 아빠 노래 부르고 있잖아. 저 진짜 왜 그래 진짜 창피하게. 마음 가자. 뭐 하는 거 아빠. 아니 뭐 들어와 유행어 하나씩 하자. 유행어 우리 봉자 유행어 나 이거 끼고 갈게. 봉자 유행어 하겠습니다. 막장 된장 쌈장. 나 노래 부를게요.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얘는 비싸니 얘는 싸니 아니 인싸지. 방금 쳤어요. 음해진 어 역시 유행어 1등. 이거 뭐야? 뚜껑이 열린다 열려. 인사. 무슨? 무슨 여기 있나? 아빠 어디 갔어? 어 아빠 없어졌어. 뭐야? 아빠 여기 또 있어. 아 아닌 거야. 왜 아빠가? 여기 뭐 하는데 아빠? 여기는 뭐 아빠도 몰라. 여기는 인사. 와 여기 뷰도 우와 남산타워 보인다. 남산타워? 여기 뷰도 장난 아니야. 우와 야 여기 진짜 높으니까 다 보여. 그러니까 우와 용산역도 저기 잘 보인다. 우와 여기 진짜 신기하다. 엄마 뭐해 근데?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여기. 왜 그걸 여기서 울고 있어. 아 진짜 저거 아 지금 뭐하는 거야? 야 진짜 정신없어 자꾸 왜 지금 파란색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어 몸이 좋은 것처럼 사진 나온단 말이야. 아니 이거 파란색을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말이야 이 크로마키라는 건데 크로마키가 또 이 사람을 또 반응한단 말이야. 오 진짜? 자, 간다. 자동이야? 자 간다. 하이 짜 우와 하이 짜 우와 완전 생겨 이거 뭐야 이거 하이 짜 진짜 짜이 역시 엄마 힘짱이야.
어? 좋은 후원이었어. 어, 역시 부부다워. 부부다워. 인사. 어, 조금만 손 내려봐요. 얼굴을 살짝 가리셔서. 네, 거기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처럼 입 벌리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연기하셔야 됩니다. 네, 촬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실제로 한번 입술에다가도 한번 대볼까요? 네, 좋습니다. 좀 더 오바스러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도 막 크게 벌리시고, 네. 네네. 전체적인 몸이 그렇게 역동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고개 살짝 들어주시고요. 네, 좋고요. 좋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 쪽으로 몸 살짝 돌려, 몸을 돌려볼까요? 몸을? 네. 네 분 다 똑같은 포즈에서 카메라 한번 보고 카메라 한번 보고 인사! 자! 이렇게 샌드박스 투어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가족! 네네. 앞으로의 각오를 한마디씩 해주세요. 첫 번째로 유튜브 시작할 때 꿈이 샌드박스에 들어오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가족이 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요 원래 이 샌드박스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아, 그쵸, 그쵸. 하지만 또 이제 샌드박스와 다시 또 함께 하게 됐잖아요. 또 함께 됐으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인싸가족 구독자들과 재미있게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아니 나는 뭐 그냥 여기 뭐 와가지고 다같이 하세요. 아까 신난 거 다 했습니다 우리.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 놀랍고 우리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 친구들 정말 우리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중고등학생은 배제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봐요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두 배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인사동이들이 많이 사랑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샌드박스와 가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에 더욱더 저희가 힘입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